안녕하세요.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이 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인생을 바꾸는 3대 자기계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3대 자기계발. 그러니까 세 가지 자기계발을 하라고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세 가지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아마 100% 바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세 가지는 바로 미라클 모닝, 감사일기, 명상 이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 먼저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미라클 모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. 이 아침 일찍이라는 게 과연 몇 시냐? 이 아침 일찍은 5시 이전을 이야기합니다. 5시, 4시, 3시, 혹은 2시까지. 이제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미라클 모닝이에요. 그이 시간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느냐?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?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셔야 돼요. 그 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뭔가 자기계발이 될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의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뭐 명상 같은 게될 수도 있고, 혹은 뭐 운동 이런 게될수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,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미라클 모닝입니다.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대에 뭔가를 하시면 뭔가 다른 성과 나오겠죠?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고, 남과 다른 생각, 남과 다른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.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자기계발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. 감사일기라는 것은 정말 일기의 형태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. 혹은 내가 뭐 말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감사함을 느낀다는 건 뭐죠? 이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. 내가 뭐 시험에 떨어졌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용기가 다시 생겨서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,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. 거기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. 같은 뭔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. 누군가는 이 일이 될 거라 보고 누군가는 일이 안 된다고 보겠죠.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,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일을 결국 못하게 될 거고 불행해 할 거고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분명히 행복을 느낄 거고 그것을 뭔가 도전을 할 거고 그것을 한번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. 그럼 그 일이 될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감사일기,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, 그꼭 내가 뭐 성공을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마음,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. 마지막 세 번째 명상입니다. 아, 이건 제가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 앞에 두 가지는 제가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명상인 걸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. 대신 이 명상이 대신 무엇이냐? 제가 얼마 전에 그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. 템플스테이를 2박 3일 동안 다녀오면서 주로 했던 게, 뭐 이제 템플스테이는 결국 그 절에서 사는 거잖아요. 2박 3일 동안. 하지만 이제 그 절에서 산다는 게꼭 이제 꼭 불교를 뭔가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, 말 그대로 그 절에서 지내면서 내 삶을 뭔가 돌아보고 이런 느낌의 프로그램이거든요. 거기서 가장 많이 한게 무엇이었냐? 명상이었습니다. 명상. 명상은 대체 무엇이냐? 제가 그 2박 3일 동안 한번 느낀 건 뭐냐면은 이 명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내 현재를 느끼는 겁니다. 지금 이 순간 살기예요. 지금 살기.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 집중하는 거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많잖아요. 뭐 나랑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그냥 보는 거죠.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정신이 이 친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스마트폰에 가 있는 거죠. 그럼 이것은 지금 사는 게 아닌 거죠. 내가 가만히 앉아 있지만
여기서 내가 현재의 소리에 뭔가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뭘 할까? 내일 뭐 할까?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내가 현재에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. 내 정신과 내 몸이 따로 있는 거죠. 하지만 그것을 이제 내가 의식이나 뭔가 생각을 지금에 집중시키는 거, 현재에 집중시키는 거, 이게 바로 명상이었습니다. 제가 2박 3일 동안 배워온 게 그거예요. 그래서 이 명상을 하시면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삶, 지금의 삶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삶을 뭔가 윤택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은 정말 그 수천 권의 자기계발서에 나온 것들이 결국 수천 권의 수많은 다 다른 제목들로 나오는 게 결국은 이세 가지였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지금부터 이세 가지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제가 추천드립니다.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실 겁니다. 그쵸?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.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.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.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을 일찍 자지 않고 자는 시간은 그대로 하고 일어나는 시간만 일찍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저녁 일찍 자는 습관 계속 들여야 됩니다. 이걸 하셔야 되고 감사일기 쓰는 거, 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혹은 하루 시작할 때 감사하다는 것을 세개 정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.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. 내가 이렇게 오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. 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세 가지 되는 거예요. 일단은 이거 어색할 수 있지만 세 가지 하다 보면 다섯 가지도 할수 있고요, 열 가지도 할수 있습니다. 아 그럼 대체 그렇게 대체 뭐가 감사하냐고 물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야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감사를 하냐 그런 걸 그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보세요.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요. 얼마나 삶이 불행해지겠어요, 그렇죠? 더군다나 또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하잖아요.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? 이 생각도 할수 있을 테고.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아무런 증상 없이 온전하게 여기 일어나는 거, 일어났는데 몸이 건강해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명상. 명상도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명상할 때 가장 좋은 복장 뭘까요? 제가 배워왔어요. 템플스테이 가서. 뭐냐면은 명상할 때 가장 좋은 복장은 내 몸이 가장 편한 복장이에요. 그게 뭐 잠옷이 될 수도 있고요, 청바지가 될 수도 있고요. 가장 편하게 느끼는 복장을 입고 명상하시면 돼요. 명상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? 아침일까요? 저녁일까요? 아니에요.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가장 좋은 때가 명상하기 좋은 때예요. 그 아침 일찍일 수도 있고요, 점심일 수도 있고,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. 자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, 그 시간대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세 가지, 미라클 모닝, 감사하기, 명상,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. 물론 이게 하루같이 바뀌진 않습니다. 하지만 한 달하고 두달 하면은 아, 확실히 하기 이전보다는 한게 훨씬 낫구나. 내 생각의 변화,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삶이 바뀌는 3대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여러분들의 삶, 바꿀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이세 가지,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역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전두 가지죠. 삶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고, 앞으로 저도 명상을 할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삶을 함께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성장일기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